네?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판촉 상품으로 나온 건데 난 핸드폰 바꾼 지가 얼마 안 됐거든. 내 핸드폰 봤잖아, 새 거잖아. 그래서 나한테 별로 쓸모 없을 것 같아서 은호원 씨 쓰시라고. 핸드폰을요? 아니 이걸 왜 저한테? 아, 은호원 씨 핸드폰 걸핏하면 방전되지 않습니까? 연결도 잘 안 되고. 아, 그거는 또 핸드폰이 오래돼서 그래요. 아니, 업무 보다 보면 매장이든 사무실이든 비상상황 얼마나 많은데 그 나름 마케터가 그런 비상상황에서 그런 폰으로 업무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? 그럼 그 돈 주세요. 제가 그 돈으로 살게요. 그 돈? 무슨 돈? 아니,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저희 엄마가 새벽부터 굴 까서 번 돈이거든요. 그 한겨울에 손발 부르터가면서 모은 걸 텐데 돌려주세요. 저 그런 돈으로 아부해서 회사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.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. 저희 엄마한테 봉투 받으셨잖아요. 다 봤어요. 이거 말하는 겁니까? 그렇게 깨끗한 척 하시더니. 아니, 안 그래도 돌려주러 갔었는데 못 돌려줘 그냥 왔습니다. 어머니께 잘 전달해 주세요. 아, 그리고 저기 반찬도 잘 먹겠다고 전해주시고요. 저 그럼 이 핸드폰은 반찬값으로 주시는 거예요?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던가요? 네. 아니 근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직접 만든 건데 꼭 그렇게 가격을 매겨야겠어요? 그냥 맛있게 드시면 안 돼요? 아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겠다고 한 거지 내가 그러라고 한 적 없는데? 나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 반찬 때문에 밥 잘 먹고 출근했고 앞으로도 고맙게 다 잘 먹겠다고 그렇게 전해주세요. 아, 네, 제가 그랬죠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연스러웠어.